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여러분 단국대 그리고 국민대 경희대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단국대가 은근히 어려웠죠, 그렇죠? 단국대가 어려웠고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은근히 좀 풀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독해가 정말 어려웠어요. 원래는 경희대학교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한 중에서 상 정도 돼서 풀만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이 많았는데 독해가 미치듯이 어려워서 경희대 시험에서 되게 힘든 분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학생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난 시험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다음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건국대, 홍익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동국대, 가톨릭대, 아주대, 기타 등등 메이저가 쫙 깔려 있죠. 외대는 좀 늦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릴 건데 아니 학업계획서가 2주 뒤에 제출을 하고 왜 지금 찍어 올리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주 뒤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잠깐 딴걸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쓴이 학업계획서는요. 잘쓴 학업계획서는 아닙니다. 못 썼어요. 못 썼는데 합격을 한 자소서요. 그죠? 학업계획서. 그리고 이 학업 계획서를 가지고 합격하고 난 뒤에 과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자소서가 어땠냐, 제가 쓴 학업 계획서가 어땠습니까? 이 피드백까지 받았던 학업 계획서입니다. 제 거니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건국대, 신입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학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의 다 공통적인 문항이 있어요. 자, 공통적인 문항이 뭐냐? 자, 일단은 학업 동기죠? 그러니까 왜 썼냐?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이 학교나 과를 대체 왜 썼냐? 지원 동기 1번.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한다면, 합격 후 학업 계획. 우리 학교 와서 무슨 공부를 할래? 계획이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 이세 가지가 가장 공통적인 문항이죠. 그쵸? 그래서 성균관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균관대 자소서가, 이세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국대나 시립대, 중앙대, 한양대도 크게 세 가지 질문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이세 가지 질문과 비슷한 성균관대 학업계획서 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판이에요. 합격이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자, 그러면 진학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으면 경영학과를 왜 가고 싶냐에 대한 동기와 왜이 학교를 선택했냐에 대한 이유를 써야겠죠. 만약에 고등학교 때뭐 경영학 동아리를 했다던가 아니면 대학교 때 경영학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경영학에 관심을 가져 경영학을 좋은 대학교에서 저 심화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출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영어 영문학과였어요. 영어 영문학과. 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영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언어,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문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예요. 제가 여기서 뭘 선택했냐면, 대부분 영어 영문학과는 제가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영문학과를 썼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왜 문학에 대해 집중을 했냐면, 제가 독학사 2단계를 땄어요. 독학사 2단계. 영어 영문학 학점을 땄어요. 왜냐면, 제가 전적대가 경영학과였는데, 이제 경영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전공 학점을 다 들어버렸어. 그래서 추가 학점을 땄어야 됐는데 2단계에 뭐 영어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영미시와 영미소설, 그러니까 뭐 문학 이런 과목을 2단계로 시험을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아, 영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기억 속에는 문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는 거야. 2단계를 따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진학 동기를 문학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자, 첫줄 보세요. 이거 잘쓴거 아닙니다. 제가 막 썼는데 왜 합격했는지는 모르는. 하지만 교수님 피드백은 받은 그런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줄. 많은 영미 작품들 중 제가 영미 문학을 전공하고 싶게 만든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영미 문학. 다 여기 어디에서 왔습니까? 독학사 2단계 따면서 나온 지식입니다. 그죠? 전혀 그전에는 영미문학에 관심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줄.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자, 문학 작품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을 들어서
그리고 작가 이름을 들어서 예를 들었죠. 근데 원래 영미문학엔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이 많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점수를 덜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혹시 좀덜 대중적인 작품을 하나 언급하면 교수님께서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조금은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을 제 기준선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이게 지금 기억은 그래요. 좀 짧았던 작품 같은데, 간결한 이연의 시가 저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다 독학사에서 배운 겁니다. 감명 준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문과를 써야 되는데, 어떤 작품을 내가 읽었었지, 독학사 2단계에서 내가 무슨 작품을 공부했었지를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에즈라 파운드 지하철역에서 이 작품이 되게 특이했었고, 그리고 간결한 이연의 시. 그랬었나 봅니다. 그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오류가 있죠. 소설처럼 깊지만, 이게 장점이에요. 뭐좀 내용이 깊다거나, 아니면 좀 양이 많다거나, 근데 장황하다라는 말을 쓴게 이거는 에러다. 영문과 교수님 중에 소설을 전공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란 장르를 갖다가 장황하다라고 써버리면 안 돼. 그럼 연구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 나쁜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말. 영문과를 썼다면 영문학에 대한 좋은 말만 해야 돼. 그죠? 이거는 감점 요소가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왜 합격을 한 거지? 어쨌든 자 소네트. 소네트가 좀 시처럼 간결한데 소네트처럼 간결하지만 내용이 진부하지 않았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소네트 작품을 몇번몇개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걸 진부하다고 해버려서 읽으시는 교수님들. 수십 년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걸 읽고 기분 나쁘실 수 있죠. 아니, 몇 작품 안 읽은 애가 이렇게 진부하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썼는지 좀 약간 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중2병, 관심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때 생각이 듭니다. 자, 작품에 주는 감동이 저의 관심을 끌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뭐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감동이 저의 관심을 끌었고 문학에 대한 피상적 관심, 그러니까 얕은 관심이라는 거죠. 내가 피상적이라는 단어를 편입 영어를 외우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유식한 단어를 써야겠다 싶어서 얕은 관심을 피상적 관심이라고 쓴 거야. 이게 저게 국어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때 당시에 글을 썼을 때는 피상이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어쨌든 자 피상적 관심이 아닌 학문으로서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문학 작품 에즈라 파운드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영문학이라는 학문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영어 영문학이니까 여기서 문학을 그대로 저격을 한 거야.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어는요, 영문과 말고 경영학과도 잘합니다. 영어는 영문과 말고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그래도 영어 더 잘해요. 중국어학과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과에서는 굳이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여기서 문학과. 대부분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학 작품으로서 영어 영문학이라는 학문에 몰두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저는 이렇게 썼던 것 같고. 지금껏 보았던 영문학 작품들의 매력적인 특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특징이 있어서 영문학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썼는데 특징을 얘기했으면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써야 돼. 어떤 특징이 매력적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게 교수님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죠? 매력적인 특징이 뭔데? 그냥 이것만 뚝하니 있다라고 하면 읽는 교수님들은 모를 거 아니야. 이렇게 개념만 던져놓고 내용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제가 제걸 까고 있는데 합격을 왜 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매력적인 특징들이 학문적 호기심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영어 영문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싶다라는 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고,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배경 지식과 언어의 의미 탐구에 매력을 느껴 그거지. 그러니까 영문학을 우리가 이제 100% 이해하고 소화하고 즐기려면 그 영문학이 탄생한 배경 지식과 언어의 의미 탐구. 그러니까 작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탄생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히스토리, 이거를 알고 싶다. 이거를 영문과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제가 어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의미 탐구가 영문학 이제 작품 속에서 나온 단어의 뜻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 언어학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 영어 단어는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작품 속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영문학 전공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학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뭐, 제일 중요하죠. 뭐, 이게 동기지. 이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학교와 교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소서 여러 개 쓸때 이거 다 돌려 쓰죠? 돌려 쓰죠? 도와줄 학교와 위대하신 교수님들을 위해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교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죠? 성균관대학교가 왜 영문학이 특출난지 거기에 대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멘트가 끝에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진학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학업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뭘 공부할지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이 커리큘럼 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합격하고 유학을 갈 겁니다. 이런 거는 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떠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굳이 왜 해야 되나? 굳이 유학까지는 교환학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이제 뭐이 좋은 학교를 이제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학교에서 이제 다른 환경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 교환학생 정도는 괜찮은데, 교환학생도 괜찮은데 저는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좀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에러가 아닐까? 그 학교 내 커리큘럼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자, 그러면 첫줄 어떻게 되냐? 일단은 가고 싶은 학교나 사이트에 가서 커리큘럼을 보셔야 돼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가 지향하는 로드맵 있습니다. 이 자소서 내용으로, 학업계획서 내용으로 저한테 면접 질문을 하셨어요. 로드맵 중 학문 지향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이트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이거 따와야 돼.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뭐 다른 학교에다 적어 쓰면 안 돼요. 학교마다 이제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서 커리큘럼이나 뭐 어떤 로드맵 같은 거 보셔서 적게 쓰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의 학습은 다양한 장르. 이제부터 아무 말 대잔치.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문학의 학습은 다양한 장르와 이에 수반되는 언어적 심화 학습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잖아. 또 써야 돼. 영어 영문학과니까 좀더이 문학을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런 동기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문학의 학습, 영문학의 학습은 다양한 장르와 이에 수반되는 언어적 심화. 언어적 심화에서 뭐예요? 여기서 제가 영어학을 얘기한 거지. 영어학. 그러니까 문학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자소서를 보시는 교수님이 문학과 교수님이 아니고 영어학 교수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언어학 심화 학습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돼. 두 가지를 골고루 해야지. 문학에 몰빵하면 영어학 교수님들도 문학을 배웠겠지만 그 영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조금 실망을 할 수가 있다. 그 언어학과는 대부분입니다. 뭐 국어국문학과, 불어국문학, 프랑스 어문학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어나 문학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언어의 이해를 위한, 자, 언어학이죠. 언어의 이해를 위한 영어학과, 여기다 얘기를 했네요. 그죠? 여기를 얘기했고. 영어학과, 여러 문학의 감상. 자,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영어학도 배우고 싶고, 문학도 배우고 싶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연구를 통해 영문학 과목을 수강할 것이나, 여전히 저는 컨셉은 지켰죠. 아, 저는 무조건 영문학입니다. 영문학과니까, 영문학에 제대로 꽂았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내가 진학 동기를 문학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문학이라는 아이템을 가져가야 돼요. 자, 세계 유명한 작품 상당수가 영문학에 속해 있으므로 좋은 말 한마디 해줘야겠죠? 영문학과 교수님이 읽으시니까, 뭐,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 영국 문학이다, 미국 문학이다, 이렇게 한번 좋은 말 서비스 멘트 한번 해보고, 이에 대한 학습 범위와 깊이가 영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각 시대에 따른 문학의 언어적 특징과 생태계 및 구조를 파악하여 문학에 따른 현 시대의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썼지? 죄송해요. 크게는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문학에 대한, 내가 왜 공부하냐에 대한 좋은 말, 서비스 멘트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내용을 아쉬운 건, 커리큘럼에서 저는 뭐 미국 문학이라든지 영국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커리큘럼이나 과목 내용을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서비스 멘트로서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뭔가 불명확해 쓸 바에는 저는 커리큘럼 중에 과목을 지목해서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하는 과목을 지목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스 멘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영문학과한테 가지고 시대의 문화적 언어 특성과 생태계 및 구조 파괴와 현 시대의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빌드업이에요. 왜 굳이 현 시대의 재해석이 가능하냐? 지금 21세기에서 영문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옛날 고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진로, 나중에 보겠지만, 진로, 이제 졸업 후 진로에 영어 문학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여기에 대한, 다음 문항에 대한 빌드업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이걸로 면접에서 한번 털렸습니다. 그죠? 별로 그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번역에 대해 크게 자신이 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없었는데,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이요. 자 일부 대학은요 입학 후에 편입 후에 학업 계획과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을 한 번에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요. 일부 대학은 유의하시고 일단 성균관대는 세 가지로 나뉘어졌으니까. 자, 이 내용에서는 빠져서 아쉽지만, 저도 좀 썼으면 좋았을 테지만, 여러분이 졸업 후 진로 계획 반드시 뭘 써야 될까요? 대학원. 안 가도 그냥 간다 그래. 무조건 간다고 하세요.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냥 간다고 하세요. 동대학교입니다. 다른 대학교 아니야. 동대학교.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과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님 밑에서 더 심화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뻐하실 거다. 아, 대학원 간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세요. 대학원 간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시고.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직업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졸업 후에 내가 딱 이거 되겠습니다. 뭐 고시나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사회로 나가서 이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읽는 입장에서도. 자, 저는 뭐라고 썼나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영문학 번역 전문직을 갖고 싶습니다. 번역가죠. 되고 싶다는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쓸 때만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한 건데. 근데 면접이 있는 학교는 조심해야 돼. 학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 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저는 성균관대 면접을 할때두 분의 교수가 계셨는데, 한 분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한 분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셨다가, 면접이 끝날 차에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 이걸 뭘 물어봤냐면, 이 번역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나에게 제시해 보라. 정확하게 3초의 정적이 흘렀어요. 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이게 거짓말이었거든. 번역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3초의 정적이 흐르다가, 뭐, 마지막 막타를 치면서 제가 불합격할 거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거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합격하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두 분께서 웃으시면서 면접이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뭐 면접이 있는 학교라면 학업계획서에 절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할 거면 핑곗거리를 가지고 가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졌다. 면접 때는 대참사가 났지만 번역을 전문적으로 삼고 싶다. 자, 우수한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싶다. 자, 서비스 멘트죠. 한 번씩 날려줘야 됩니다. 우수한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매체에 대한 발전,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변화, 그죠? 시사 같은 거 반영을 해주고. 지금은 챗GPT가 사람보다 번역을 더 잘하죠. 이런 거 언급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번역가가 되기가 좀 힘든데, 매체 발전에 대한 컨텐츠의 접근성 확대를 강점 삼아 더욱더 완벽한 번역을 하여 영문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 완벽한 번역을 해서 영문학을 대중화하겠다.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는 또 서비스 멘트였죠, 그렇죠? 이거 봐요. 이때도 구글 번역이 많았어요. 파파고 번역도 있었고. 번역은 쉽습니다. 컴퓨터도 번역은 하지. 지금은 더 잘해서 문제지. 하지만 가치관과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든 번역은 어느 매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챗GPT가 지금은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왜이 영문학 번역을 직업으로 삼았냐에 대한 지금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원한 영문학의, 영어 영문학과 이 학과에 대한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번역의 완벽함과 절단성의 영문학을 읽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문학. 저는 컨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컨셉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영문학 하나만 파라는 거야.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뭐, 1번 하고 싶어, 2번 하고 싶어, 3번 하고 싶어, 이러면 자소서를 읽는 사람도 혼란스러워. 이게 컨셉 하나 가지고 가세요. 끝까지 영문학만 파고 가라는 거야. 저는 이세 가지 문항 중에서 절대 컨셉은 버리지 않았어요. 영문학 하고 싶다, 영문학 하고 싶다, 영문학 하고 싶다. 뭐, 교환학생, 유학, 이런 건난 필요 없고, 이 학교에서 이 제가 지원한 이 학과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학을 읽는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영문학을 대중화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을 얘기해 준 거고. 자, 다양한 경험들과 수많은 작품들을 거치며 많은 지식이나 오랜 노력을 쌓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저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잘못 쓴 거야. 제 자신만의 접근법과 작품의 근본적 요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접근법. 이 얘기를 할 거면요, 접근법이 뭔지 자세하게 한 줄은 써줘야 돼. 저런 누가 알아? 면접 때 이런 물어본다니까? 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너만의 접근법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죠. 거짓말이지, 저거는. 이게 대충 흘기고 넘어가면 안 돼요, 면접이 있는 학교는. 자신만의 접근법이라고 말을 했으면, 나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잖아, 그치? 남들 훨씬 뛰어난 것을 확신하면서 제 직업의 사명에 따라 영문학의 대해서 높일 것입니다. 바로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내가 사회에 나간 직업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목적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과를 졸업해서 내가 사회로 나가서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영문학의 대중성. 자, 여기서 그냥 자화자찬,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만 딱 칭찬을 하자면, 문항 세계에서 전혀 컨셉을 읽지 않았다. 여기서 영문학이죠. 무조건 영문학이야. 영어 영문학이니까 영어 잘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식상해요. 영어 영문학과. 이런 분도 있어요. 영어 영문학과 가서 영어 잘해서 뭐 국제로 나가서 유엔에서 뭐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괜찮아. 괜찮은데 영어는 너무 언어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문학을 한다라고 어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학을 이세 문항에서 영문학을 계속 컨셉으로 잡아서 반복 강조를 한 거다. 그렇죠? 영문학의 대중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 이제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이 학과 이름대로 이제 갔었고,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전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진학 동기에서는 뭘 썼으면 좋겠냐? 뭐 교수님 피드백이나 이런, 아니면 제가 수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겠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그 학과에 대한 특성과 장점, 이거를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특성과 장점이 학과에 대한 흥미, 관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자신의 얘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이 학과를 왜 썼는지, 이 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조사와 할 말을 많이 써놨으면, 아, 얘가 이 진짜 이 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진짜 있구나. 얘가 이 학과를 오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이되 학과에 대한 이야기, 이 학과만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그다음 학업 계획이에요. 학업 계획은 제가 뭘 얘기했으면 좋겠냐? 일단은 그 학교 홈페이지 가서,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커리큘럼이나 뭐 교육 목표, 그리고 뭐그 학교 학과만이 진행하는 학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인재상, 이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한 조사.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학업 계획이 내가 합격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하고 뭐든지 할 거다는 학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 합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다. 관심 없어요. 거짓말인 거 알거든. 그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이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 자소서를 읽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 조교분들, 그분들의 흥미를 끌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학업 계획은 그래서 나에 대한, 이것도 나에 대한 얘기가 좋지만 좀더 학과에 대한 조사 내용을
써주는 게 훨씬 더 관심과 흥미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학교만이 줄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육 목표, 프로그램 인재상, 이 학교만 줄, 다른 학교는 없는 이 학교만 줄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언급하면 아, 얘가 이 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 졸업 후 진로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무조건 써. 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그냥 거짓말로 간다고 해. 대학원 가서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대학원 간다고 하십시오. 대학원 간다고 하고 이제 확실한 직업 이름을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이 이 학교를 졸업해서 얻는 직업이어야 돼. 그죠? 뭐 굳이 이 대학이 필요 없는 직업을 얘기해도 좋겠지만,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라고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원과 직업 이름을 하시고, 뭐, 고시 준비할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시험 준비할 겁니다. 아니면 유학 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 학과를 졸업해서 학과를 졸업해서 얻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 물론 취업의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셔도 돼요. 다른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정리를 하면 나를 뽐내는 내용이 아닌 교수님이 보고 싶은 내용을 쓰셔야 돼요. 합격을 할 거면. 합격하고 나서 개판 치라는 거야. 나처럼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단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합격을 하려면 써야 됐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대학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과 학과가 필요 없는 내용은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 다시, 이 학교와 학과를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 나 직업을 얘기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졸업하고 유학 갈 건데요?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저는 뭐 이렇게 대학원이나 이런 직업을 가져서 마지막으로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를 써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언급하는 내용이 지금은 좀 이르죠? 왜냐면 자소서나, 학업계에서는 2주 뒤에 우리가 제출을 하잖아요. 지금 남은, 오히려 지금 다음 주에 쳐야 되는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시험 준비가 더 중요하잖아. 단원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죠? 근데 단어만 보면 안 돼요. 단어만 보지 말고 지금 기출이나 모의고사 연습,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고 이미 푼 기출도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또 틀린다니까? 그죠? 최종 점검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영어 내용에 대해, 영어 시험 준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자소서를 쓰실 때이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험이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닌데 좀더 추가 영상으로,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1단계 합격을 다 하실 겁니다. 1단계 합격을 다 하셔서 저 자소서를 써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복 받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